더블 노트는 까레가 풀리지 않게 말 그대로 매듭을 두 번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 경험상 처음 까레를 묶는 분이 이 더블 노트를 예쁘게 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소개할 이 방법은 제가 소위 까린이었을 때 붕야지책으로 만들어냈던 방법입니다. 그때 당시 매장 직원에게 매듭법을 분명히 잘 배워왔는데 집에 와서 막상 내가 해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환장 파티. 결국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이 방법으로 꽤 오랫동안 묶었던 기억이 납니다. 털은 좀 길죠? 그게 그 전에도 그 이후로도 이렇게 묶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공개할 자신이 좀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빳빳한 새 까레의 경우에는 모양이 살짝 덜 예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건 다른 방법으로 매도 마찬가지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먼저 까레를 대각선을 기준으로 잘 접어서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까레를 두른 모습을 뒤에서 본 모양으로 테이블 위에 세팅하세요. 이 부분이 뒷목에 닿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가슴 위쪽에 놓여질 부분인 거죠. 그런 다음 교차점에서 위로 올라오는 쪽을 조금 짧게, 다른 쪽은 조금 길게 해서 교차시켜 봅니다. 예친 김에 길이를 아예 재볼까요? 짧은 쪽은 교차점에서 까레 끝까지 27cm 정도, 긴 쪽은 대략 35cm 정도 되네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두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대략적인 길이가 이 정도다 라는 의미예요. 이 상태에서 위에 놓인 자락이 알파벳 U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모양이 되게 하고 교차점 아래에 있던 자락을 위로 올려 U 모양 자락 전체를 뒤로 감싼 뒤 제자리로 오게 하세요. 그리고 U 모양의 구멍으로 자락을 넣어서 빼주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오른쪽은 90도 회전한 U 모양이 되고 왼쪽은 U 안쪽으로 자락이 나와 뒤로 감싼 후 다시 U로 들어가는 모양이 되는 것이요. 사실 이 모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블 노트의 기본 구조이자 까레 양쪽을 고정하는 원리거든요. 이제 양쪽으로 늘어진 두 자락이 같은 모습이 되도록 만져줍니다. 이때 길이를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구조를 보시고 조금씩 조금씩 당기시고 빼시고 하셔서 길이를 조정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 윗부분으로 머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세요.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되면 양쪽을 잡고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 머리 위로 까레를 통과시키면 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어떠세요? 색다른 방법이긴 하죠? 이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실패가 없어요. 다만 다른 연출은 조금 힘드세요.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 더블 노트의 구조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실제 더블 노트 방법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시면서 배우실 수 있어요.